안산의 청년들이 의미 있는 기부 문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스포츠에 재미를 더해 기부를 하는 기브앤슛 캠페인이 첫 발을 뗐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산의 한 풋살 경기장. 이민근 안산시장과 비서진, 시민 등 8명이 등장했습니다. 골대에 공을 차서 기부금을 내는 캠페인의 첫 참가자들입니다. 게임에 앞서 연습을 하면서 0점 조정을 마칩니다. 그런데 본 게임이 시작되자 생각지 못한 미션이 부여됩니다. 코끼리 코를 돌고 난 뒤에 공을 차기. 공이 골대를 벗어나 10만 원을 기부하게 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경을 쓰고 공을 차다가 넘어져 큰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안산 소식 청년협동조합이 시작한 기브앤슛 캠페인입니다. 재미있는 기부 문화가 일상 속에 녹아들 수 있게 해보자며 청년들이 나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되면 되게 어렵거나 약간의 부담감이 가거나 좀 오글거리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캠페인 참가자들이 기부하게 된 금액은 73만 원. 안산 희망재단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기부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제 즐거운 기부, 행복한 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산의 힘으로 안산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런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기브앤슛 캠페인의 시작을 함께한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로부터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것이 또 안산을 성장시키는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브앤슛 캠페인은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집니다. 동참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안산소식 청년협동조합이나 안산소식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